길거리 인터뷰를 한다며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 모습을 인터넷에서 방송한 운영자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지선호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길을 가던 여성에게 인터뷰를 시도합니다. 카메라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비춥니다. 인터뷰를 진행하는 남성은 몰래 여성의 허리에 손까지 올립니다. 얼굴 안 찍을게. 약속할게. 어? 목소리만 출연하면 되니까. 인터넷 개인 방송 운영자인 김모 씨와 오모 씨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생방송으로 인터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. 하지만 이들의 방송 가운데 일부에서 10대나 20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. 친구 같은 얼굴이 상당히 캠퍼를 잘 봤습니다. 이들은 여성에게 얼굴은 찍지 않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신분이 노출된 여성 3명이 결국 고소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인터넷에 두 차례 유포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들은 여성들이 인터뷰에 합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